밖에서 꽃차를 이렇게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몽오리가 진 것은 한방 꽃을 따와서 몽오리가 진 것은 이렇게. 이거는 셀 수가 없네. 몽오리가 진 거는 이렇게 꽃잎을 했는데 이건 아직 벌어지지가 않았네. 벌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말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꽃잎을 까서, 와, 이렇게 하니까 되네. 나도 함박꽃차를 몽오리는 처음 해봐서 작년에 처음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이 좋고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이번에 손님 왔을 때 한번 이 차를 꺼내서 맛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다들 한마디씩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비염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몽오리 진 것을 살살살 주물러 가면서 피고 이렇게 피어 있던 거는 이렇게 해서 해놔서 건조를 자연 건조를 시켜 보려고요. 작년에는 제가 저희 집 난로 위에서 이렇게 건조를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 까서 이렇게 잘 살살살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지금 바깥에 바람이 아주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너무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서 말려보려고요. 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살살살살해서 그렇지 이렇게 살살살살 아 노하우가 생기네요.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니까 이렇게 잎 꽃잎이 하나씩 이렇게 벌어지네요. 이렇게 조금 찢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몽오리 졌을 때 하는 게더 향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나서 들어서 이렇게 벌려봤어요. 잎을 또 여기도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벌려서 이게요. 제가 차를 한번 먹어보니까 은은한 단맛이 나더라고요. 향도 좋고, 향도 은은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저희가 이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꽃가루도 날리고, 이제 공기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도 초복이긴 한데, 이거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로 말려요. 작년에 말리고, 올해 말리고. 이렇게 해서. 햇빛이. 꽃에 이렇게 있던 거는. 이런 데 쌓여 있어요. 맨 처음에는 콧멍울이가 되고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면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네요. 꽃잎이 하나하나 이렇게 된다는 게 자연의 신비. 와우. 너무 예뻐요. 짜자잔. 이렇게 해서 통풍이 잘 되는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곳에 놓아서 말려보려고요. 저희는 여기가 햇빛도 적당하고 통풍이 잘될것 같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말려보겠습니다.